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팀을 제가 며칠 전에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정말 다음번 어디를 가서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목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여기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이미 되신 분들이 계세요? 친구들이 없으세요? 자,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제가 아주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저희 은평대가 이제 그 종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지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러한 귀한 자리에 낙마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종강까지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공부하고 연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. 그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길 기도드립니다.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두 오신 우리 학우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종강시대까지 앞으로 꾸준히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우리 집에는 다섯 마리 개가 있대요. 다섯 마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마리는 데리고 나오면 안 된대요. 그게 무슨 개일까요? 첫째 개가 편견이 됩니다. 편견.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편견. 이해가 안 되세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입견. 선입견을 가지고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. 친구가 안 생긴대요. 아, 이거 내가 외운 거 보니까 아직 저는 젊은가 봅니다. 그러면 항상 데리고 나와야 될 개가 있답니다. 그 개가 뭘까요? 그 개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개입니다. 항상 모든 걸 보고 듣고 공부하는 그런 개를 데리고 다녀 나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또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될 그럴 개가 있습니다. 그런 개가 뭘까요? 꼴불견입니다. 우리는 다 자기 본인들은 멋있고 예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뒤에 꼴불견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 그럼 놓고 오시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개가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. 은혜 평생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공부한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시는 겁니다. 있습니까? 자, 그럼 우리 요 다섯 마리 개는 종강식 때 물어봐서 답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라고 학감님한테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놀랍게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찬양 생명 있음
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. 내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. 찬양하네 손을 줄게요.